안녕하세요. 카타비 튜닝 급판왕의 이안아입니다. 삐까! 오늘은 비가 어마어마하게 와요. 여러분 일기예보를 봤는데 진짜 지난주부터 다음주까지 3주가 비비비비비비. 저는 사실 비 오는 날씨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유튜버라서 그러기도 하지만 제가 본명이 이슬비다 보니까 비만 오면 그렇게 내 탓을 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 죄가 없어요. 저는 이슬비라니까요. 지금 내리는 건 거의 장맛비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를 뚫고 오늘 촬영을 위해 와주신 우리 차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아, 차주분이 이 비 속에 호두과자를, 제가 아시죠? 호두과자 처돌이 호두과자 너무 좋아하잖아요. 호두과자 진짜 엄청나게 많이 사오신 거예요. 처음에 딱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또 엄청나게 양손 무겁게 오신 차주님 양손 무겁게 돌려보내려고 오늘은 세차 문화 알려주는 남자 세알람님이 만든 엄청나게 품질 좋은 세차 타월과 그리고 또 제가 차량용 영양제예요. 연료 첨가제 더센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카톡의 튜닝 급판왕 출연자만 오직 붙일 수 있는 스티커도 2024년형을 준비를 했어요. 자, 오늘 호두과자 잔뜩 사오신 우리 차주님, 이 빗속을 뚫고 오신 차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차량을 살펴보니까 오! 이미 튜닝 급판왕 스티커가 있네?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이 차량 두 번째 출연입니다. 아니 대체 왜 두 번이나 출연하시는지 차주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충남 아산에서 온 플리세이드 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차주분 보고 아는 사람 오소 많이 봤는데 하실 거예요. 세 번째 출연이잖아요. 자, 첫 번째 출연은 뭐였죠? 렉스턴 타고 출연했었습니다. 첫 번째. 그때 주변 반응 어땠어요? 되게 좋아했죠. 네. 아내분은요? 아니 깊은 한숨 뭐야 솔직히 말해봐요. 왜 뭔데? 이거 지금 오늘 재촬영하는 건데 두 번째 촬영하고 있다가 딸내미한테 걸렸어요. 딸내미가 유튜브를 보다가 걸려가지고 그날 그 전에 이제 렉스턴에 튜닝했던 거랑 여기 처음에 돌아갔던 거랑 다 걸려가지고 정말 그냥 죽을 뻔했어요. 근데 살아 계시네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교훈은 역시 허락보단 용서가 조금 더 쉽다. 예, 뭐 거의 죽다 살아났어요, 진짜. 다솜아, 이번에는 이거 봐도 절대 엄마한테 얘기하면 안 돼. 아빠 진짜 죽을 수도 있어. 우리 딸 이름이 다솜 씨. 자, 다솜 씨 가정의 평화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니 왠지 이제 아내분이 채널을 알아서 보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거 얘기하기 전에는 아마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 딸이 지금도 걱정이에요. 분명히 보고 또 얘기할 것 같은데. 네. 다솜 씨하고 뭔가 이렇게 미리 딜을 좀 해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 펠리세이드입니다. 네, 튜닝 비용을 그럼 얘기를 해도 돼요? 우리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 튜닝 비용을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야 이거 많이 들었어요. 가정의 평화를 해칠 만큼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많이 하셨고 뉴펠리세이드 2023년형 신차를 출고해서 지금 이렇게 쭉 튜닝을 하신 건가요? 네. 이유가 있다면요? 차를 튜닝을 하다 보니까 제 기준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는데 이게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어느 정도 선을 충족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여기까지 딱 온 거고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안 하려고요. 자, 아빠들이 패밀리카를 고민할 때 카니발하고 펠리세이드 가지고 되게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펠리세이드 차주로서 느끼는 펠리세이드의 장점. 집에 자녀가 두 명이시면 펠리세이드를 가시는 게 맞고요. 세 명이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카니발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펠리세이드가 이제 실내 공간이 딱 자녀 둘까지가 좋다? 예,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자녀 키우시는 모든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주행 느낌은 펠리세이드가 월등하고? 네, 솔직히 펠리세이드가 더 나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 여기가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하체를 띄울 수가 없어서 제가 차주분이 찍어주신 사진으로 지금 하체 부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니 하체에 투자를 많이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원래 남자는 상체보다 하체라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들어갔어요. 네. 이런 하체 투자 같은 건 또 아무리 해도 아내분한테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
자, 튜닝 이 내역들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 중에서도 아 팰리세이드 차주라면 이건 진짜 만족도 높더라 하는 추천 튜닝이 있다면요? 전부 다요. 제가 한 거 싹 다. 내가 한 건 최선이다. 네. 자, 팰리세이드 생각하시는 분들, 팰리세이드 튜닝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팰리세이드 차주의 정석 튜닝 제대로 한 튜닝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세요. 다솜아 이거 엄마한테 진짜 얘기하면 안 돼. 아빠 진짜 죽는다. 지금부터 튜닝 내역 출발합니다. 다솜 씨는 여기까지만 보세요. 뿅. 자, 튜닝 내역 살펴보겠습니다. 앞쪽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요 보닛이에요. 울트라 카본 PPF로 이렇게 PPF 작업만으로도 카본 느낌을 제대로 냈고요. 그리고 앞에 에어댐은 제스트 들어갔습니다. 전면 그릴망 작업까지 해서 정말 아내분에게 티 안 나는 하지만 튜닝을 아는 사람을 보면 뭔가 했다 싶은 요런 앞모습을 완성을 했어요. 엔진 눈 열어보면 아이언맨 엔진 커버, 룩손 스트럭바, 그리고 에코 파워캡까지 설치를 해놨습니다. 진짜 이게 차가 검정색이다 보니까 아는 사람 눈에만 보이는 튜닝 파츠들이 꽤 보이는데요. 자, 옆쪽으로도 진행해 볼게요. 뿅! 자, 요즘 이제 아파트 단지 살면 특히 문콕 같은 거 되게 신경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어가드 설치한 차량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팰리세이드는 도어 핸들이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도어가드를 웬만큼 두꺼운 걸 설치하지 않는 이상 핸들에 먼저 꽁 찍힌다. 사실 그래서 이 도어가드는 약간 멋내기 용이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그래서 도어 핸들에도 이렇게 카본 몰딩을 씌워놨어요. 이게 도어 핸들도 많이 긁히고요. 이게 그 도어 핸들을 잡는 과정에서 여기 손톱 스크래치 진짜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전체를 몰딩으로 이렇게 카본 몰딩 씌워놓으니까 멋내기도 되면서 차량 도장면 보호도 되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이거 너무 잘해놓은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앞에는 슈톨츠 8P, 뒤에는 380 확장을 해놔서 잘 달리는 차는 또 잘 서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캘리퍼는 로즈골드로 도색을 해놨어요. 자, 서스는 테인 일체형 서스. 일체형 서스 하면 테인 많이들 쓰시잖아요. 요렇게 해서 또 차의 짜세를 요렇게 딱 잡아놨는데 아무래도 아빠 차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차고를 낮추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승차감이 너무 허리가 아프면 다솜이 싫어해. 자, 이렇게 해서 옆모습 보이고요.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차체가 그렇게 아주 높은 편은 아닌데다가 차고도 살짝 낮춰놨지만 그래도 이렇게 고정형으로 사이드 스텝 들어가 있어서 탑승하는데도 크게 무리가 없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블랙이라서 이렇게 집중해서 잘 봐야 보이는 튜닝 내역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어 보시면 타이어 레터링이 은근히 여러분 별로 뭘 안 한 것 같은데 티가 확 나는 튜닝 중에 하나가 타이어 레터링이거든요. 근데 우리 차주분 같은 경우에 너무 차가 또 튀면 안 되잖아. 그래서 블랙에 레드로 살짝 포인트를 준 게 중간중간 보일 거예요. 다솜아 이거 안 비싸. 엄마한테 비밀이야. 자, 뒤로 가겠습니다. 뿅. 자, 뒤쪽으로 왔습니다. 똥꼬를 먼저 보면요. 듀얼 배기팁 이렇게 원형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 보일 거예요. 그리고 트렁크에는 GV80 스위치 작업을 해놨대요. GV80 스위치 작업? 잠깐만요. 이게 뭔지 좀 들어봐야겠어요. 뿅. 여러분,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렁크를 열 때 여기잖아, 여기. 이렇게 하면 열리잖아요. 와, 진짜 차 좋아한다. 트렁크 깔끔한 거 보세요. 트렁크 매트도 이중으로 깔아서 나는 내 차를 절대 스크래치 나지 않겠어. 요렇게 또 트렁크를 해놨고 일단 내부도 깔끔하고 요 트렁크 식빵등. 저도 차 사면 트렁크 식빵등은 무조건 설치하는데 이거 특히 어두운 지하 주차장에서 완전 유용하고요. 자, 요렇게 해서 트렁크를 열고 닫고를 할 수 있는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후면 와이퍼 아래쪽에 여기 이렇게 버튼을 해놓은 거예요. 요게 이제 GV80에 들어가는 거를 이식을 해놓은 겁니다. 자, 스티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잘 보시면 2023년형하고 2024년형하고 또 디자인이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매년 다른 디자인으로 매년 연도 딱 새겨가지고 요렇게 튜닝 끝판왕 차주분들만 붙일 수 있는 스티커를 만들고 있거든요. 길에서 공도에서 요 스티커를 발견하면 아, 저 차량은 출연한 차량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는 이거 말고요 이하나TV 스티커 구입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프리커스
스텀이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이하나 TV 스티커를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스티커 판매하는 수익금은요, 전액 튜닝 끝판왕 스티커를 만드는데 쓰고 있어요. 다른 데 안 쓰고 딱 거기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주시는 채널,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의 차량으로 채워지는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앞, 옆, 뒤까지 보셨고요. 저는 요거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요 레터링 진짜 예쁘지 않아요? 요즘 이제 차량용 레터링도 진짜 예쁜 종류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튜닝이요, 막 엔진 튜닝하고 하체 튜닝하고 이것만 튜닝 아니에요. 드레스업도 간단하고 예쁘게 내 개성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관심 가져주시고요. 실내에서 마무리할게요. 탑승하시죠. 여러분 보통 이렇게 비 많이 오고요, 습한 날에는 약간 콩콩한 냄새가 나야 기본 아니에요? 근데 우리 차주분은 탁 오는데 어머, 두 가지 냄새가 나는 거야. 하나는 호두과자의 그 맛있는 냄새와 함께 향긋한 비누 냄새 같은 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남자는 진짜 냄새도 좋구나 생각을 했는데, 어머, 향수 종류별로 구비해 놓은 거 보세요. 그러니까 차주분이 50대시거든요 근데 꾸밈을 놓지 않아, 가꿈을 놓지 않아. 되게 멋있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튜닝하고도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아유, 확 튜닝 내역을 밝혀봐. 튜닝 총 튜닝 비용 이거 밝히면 진짜 부부싸움 날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엔 진짜로 가정의 평화를 위해 다솜아 나 노력하고 있으니까 같이 노력합시다. 다솜양 부탁해요. 자, 실내 보시면요, 일단 시트가 눈에 확 들어오죠. 리무진 시트 차주분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트 너무나무 편안하고요. 스티어링 휠도 카본 스티어링 휠로 굉장히 그립감이 도톰해요. 그리고 뒤쪽에는 이제 패들 시프트 연장 킷은 레드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블랙 앤 레드 포인트 요렇게 색감을 맞춰놨어요. 톤온톤을 맞춰놨고요. 요 센터 페시아 부분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카본 몰딩이 굉장히 아낌없이 쫙쫙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현대 기아차들이 이런 몰딩들이 진짜 종류 많아요. 여러분 조금만 관심 있게 찾아보면요, 내 차 연식 정도 이렇게 칠 줄 알면 예쁜 몰딩들 많이 넣을 수 있습니다. 요런 거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 외에도 바닥에는 또 블루 엠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은 또 블루로 멋내기를 한 거야. 그리고 문짝 부분도 보이진 않지만 올 방음을 해놨고요. A필러에 이 3웨이 포컬 스피커. A필러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요렇게 해놓으면 또 굉장히 입체적으로 음악을 들을 때 좋아요. 이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풀리는 구간 중에 하나가 이게 내가 좋아하는 음악 빵빵한 스피커로 이렇게 들으면서 운전할 때 되게 스트레스 많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운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스피커에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 외에도 문짝 스피커도 포컬 스피커로 전부 알갈이를 해놨는데 티가 안 나죠. 알갈이를 해서 그래요. 이게 뚜껑 딱 덮어버리면 안에는 모르거든. 해놨대요. 자, 그리고 기어 노브도 뉴페이스 기어 노브로 약간 아이언맨 느낌 나죠. 요 기어 노브도 그립감 되게 좋고요. 해놨을 때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또 팰리세이드가 약간 여기가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요게 요 기어 노브가 모양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예쁘게 꾸민 충청 팰리세이드 방에서 큰 소리 좀 치는 팰리세이드계 큰형님 차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너무너무 예쁜 차 비를 뚫고 소개해 주신 우리 차주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차량도 튜닝 끝판왕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카톡 이하나TV로 연락 주시고요. 출고기도 촬영하고 있습니다. 나 새로 차량 출고했어요. 카터뷰 찍고 싶어요. 내가 느끼는 오너로서의 차량 이야기 찍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카톡 이하나TV로 출연 신청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저는 이하나였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 양보운전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뿅!